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강원도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 의회 293회 임시회 첫날인 오늘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에서 원주 지역구 민주당 곽도영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제1부의장에는 민주당 고성 지역구 박효동, 제2부의장에는 미래통합당 홍천 지역구 신도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장단과 함께 6개 상임위원장도 앞서 양당이 내정한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횡성군이 9개 읍면에 추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첫 사업으로 강림면의 문화체육복합공간이 완공됐습니다. 강림문화체육공원은 작은 목욕탕과 작은 도서관, 건강관리실, 동아리실을 갖춘 2층 규모의 건강복지센터와 야외 공연장, 문화체육관으로 조성됐습니다. 또 생태학습장 조성과 역사탐방로 개설, 강림교 리모델링을 함께 진행해 착공 5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영월군 동쪽 22km 지점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앙지는 중동면 직동리 일대로 6km 깊이에서 지진이 시작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최대 진도 3으로 추정되는 이번 지진은 건물의 위쪽에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로 집행되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초중고와 유치원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가 배송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가 미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며 이달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배송될 예정입니다. 원주시 농산물 꾸러미에는 쌀과 잡곡, 구운 계란, 장류 등 배송료 포함 5만 5천 원 상당의 농산물로 구성됐습니다. 평창군이 범죄 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 5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CCTV가 설치된 장소는 범죄 관련 빅데이터 분석과 범죄 예방 진단 분석 시스템을 통해 결정했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적외선 투시장치가 탑재된 카메라를 사용해 야간에도 안정적인 기능이 가능합니다.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6년 전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술에 취하자 성폭행하고 그 이후로도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6년 전 성폭행에 함께 가담한 70대 황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이용하고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상병과 가지검은 마른병 등 과수 세균병이 급속히 퍼져서 과수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 과수 세균병 피해는 평창과 횡성, 춘천 등 9개 지역 50개 농가에서 25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5헥타르에 비해 5배 늘어난 규모로 현행 방식으로 과수 세균병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면적입니다. 농민들은 습하고 무더운 여름철 날씨에 세균병 확산을 우려하고 있으며 농정당국은 도내 2,340개 농가를 돌며 예방 관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간현 관광지와 강원 가명 앞에서 연주와 노래, 댄스와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강원 가명 공연에서는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지역 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야시장이 열립니다. 영월군은 오늘부터 3주 동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서부시장에서 방랑장터 야시장을 개최합니다. 경품 행사와 공연, 먹거리 등으로 서부시장을 대표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고 마스크 착용과 방명록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28개 학교를 방문해 교통안전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이 강화돼 통학 구간 내 위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등하굣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출입 차량과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는 위험 요소를 파악해 교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모색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교내 보호차도 분리 개선 사업비 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